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더 킥스입니다. 이적의 킥스도 아니고 최근에 나온 힙합 밴드의 킥스도 아니고 하드코어 밴드 더 킥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것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재밌으세요? 계속 미쳐봅시다. 다음 노래는 What We Believe입니다. 다 같이 What We Believe 따라해주세요. What We Believe. 노래입니다. 다 같이 Let It Fade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저희 노래 되게 쉽거든요. 함께해요. 다 같이 미쳐봅시다. Let It Fade. 혹시 Fuck yeah!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정말 솔직히 되게 걱정했거든요. 앞에 이만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화답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정말 힘이 되고 있어요. 이번 다음 노래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아그마에 대한 편견에 대한 노래예요. 제가 너무 나이가 32살인데 라그마 카만 15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라그마 한다 그러면 이 새끼 나 양아치 새끼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서 이 노래를 썼어요. 이번 이 노래는 그런 사회에 대한 편견을 깨부시자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만약에
네, 저희 처음 오시는 분. 저희가 노래가 되게 애매해서 이런 데서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 도와주실 거죠? 네, 다음 노래는 저는 믿는다, 나는 아직도 믿고 있다, I still believe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지만 알아서 다들 똑똑하시고 눈치 빠르시니까 불러주세요. I still believe. 힘든데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저희 노래 때 정말 썰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미친 듯이 재밌게 놀다 오자. 저희가 재미가 없는데 관객들이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이런 펜타포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커버곡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유튜브란 밴드에 유튜브 좋아하세요? 유튜브? 썬데이 블러드 썬데이란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따라 불러주세요.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홍대나 여러 등지에서 정말 열심히 공연하거든요.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공연장 많이 찾아주세요. 이런 페스티벌 좋지만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다음 노래는 오버시대 디파이널 라이스입니다. 저 옆에 카페 커먼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저기서 문흥구이하고 산돌이 앞에 한 데 있는데 가서 팔아주세요. 정말 음식 맛있고 정말 저희 친구들이 하는 레스토랑이니까 저희가 보증할게요. 만원권이나 싸가지 없기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9월 2일날 8월 20일 타운홀페스트 9월 2일날 홍대 상상마당에서 뉴욕 하드코어 밴드 시커미널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오늘 공연 재밌으셨으면 봐주셔서 다같이 이렇게 미친듯이 놀아보아요. 네, 마지막 곡 Every Time We Fall입니다. 다같이 Every Time We Fall.
되게 쉬워요. 138, 138. 학교에서 배웠죠? 138, 138. 이번에는 미스피치라는 밴드의 커버곡인데요. 노래가 We are 138, 우리는 138이라는 노래예요. 좀 펑크다운 노래거든요. 저희 앞에 노래랑 좀 다르게.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다 같이 싱어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미친듯이 놀고 집에 갑시다. 다른 밴드들 파티스타스 보고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